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이 주제를 돌아가니까 조금 이제 그거 하시겠지만 머리 좀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생각하시고 반도체 전쟁. 자, 이러면 한국이 참 반도체 하나를 가지고 아마 지금 수출이 한 20% 한 30%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참 호암 이병철이라든지 아산 정주영 회장 같으신 분이 반도체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정밀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반도체 기지가 중국에 있거나 또 대만이나 한국처럼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위협을 느낀 거죠.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상품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 AMD라든지 이런 굴지 회사들이 있지만 반도체 생산 기지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이 여러분들 중요한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귀중한 그런 제품이나 그런 상품 같으면은 뭐 누구든지 내재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업 같으면은 내부에 생산하려고 하고 국가 같으면은 뭐죠? 그거를 자국 내에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한국 반도체 주력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삼성 입장에서도 많은 부분 한국 비중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컨트리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약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9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불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인텔의 85억 불. 대만 반도체 TSMC에 66억 불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줬는데 삼성전자가 당초에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2배 이상 늘려가지고 10년간 400억 달러 55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한 보상이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최첨단 반도체인 선조란 기술 가운데 가장 세밀한 공정인 2나노급도 미국 공장에 생산기로 했다. 미국으로서는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이죠.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까지 여러분들 다 갖추게 된 겁니다. 미국 내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K반도체의 주력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됐다. 삼성은 훨씬 더 생산기지를 다원할 필요가 있죠. 지금 삼성 그러니까 경영진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조금까지 나오니까 뭐 잘 된 거죠. 2021년도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자립주의를 선언한 지 3년 만에 미국은 설계부터 생산 첨단 패키징까지 패키징은 대만 반도체하고 인텔 모든 공정을 미국 내에서 완결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의 큰 그림을 마무리 지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 20%를 미국 안에서 모든 귀한 여러분들 부품이나 소재는 다 내재화하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내재화를 완성된 이제 그림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 거죠.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에 맞서 중국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범용 반도체로 눈을 돌려 시장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2년 이후에 올해 말까지 미국에 착공하는 반도체 공장이 25군데고 어마어마하네요. 같은 기간에 중국이 자국에 짓는 반도체 공장이 20곳에 달한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그냥 가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체제 경쟁이니까 기업도 체제 경쟁을 하고 교육도 체제 경쟁을 하고 인재를 놓고도 체제 경쟁을 하고 체제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제 경쟁을 하려면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선거 부정 하나 이러면 해결 못 해가지고 21세기에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하고 이런 부정선거를 해결하라고 목소리 높은 사람 다 깔아뭉개고 그래가 이러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참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미국이 여러분들 민주당 공화당 나눠가지고 뭐 항상 티극태극 싸우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야무지게 하네요. 자국 내에 반도체의 설계, 제조, 패키징까지 모든 걸 다 이러면 갖추게 된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뭐 밥술 뜨고 있는 것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반도체 큰 기여를 하지 않습니까? 야, 근데 미국은, 미국은 CIA도 있고 아마 미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정보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한국 내부 사정을 잘 깨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내부에.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체제가 위협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체제가 바로 친중국가로 갈 것이란 그런 거 다 여러분들 계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